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예, 되게 재밌죠? 자, 뭐 설명드렸죠? 해인이 뭐냐? 불로초와 불사약이다. 감노다. 예. 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성산심노편을 보도록 하죠. 자, 하늘에, 하나님에게서 궁은 하나님을 말한다 그랬죠. 예. 양을 말하기도 하고, 을은 음을 말하고, 궁을. 그러니까, 음양합덕이다. 라는 말은 궁을. 궁을, 궁을 십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을 하나로 합한다라는 뜻으로 음양합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하늘에서, 예, 산풍을 구하는 자는, 예, 장생한다. 굶지 않고, 불기장생한다. 근데, 땅에서 구하는 자는, 이 산풍을 구하는 자는 못 먹는다. 예. 구하지 못하고 불생, 살지 못한다. 예. 근데 이 정을, 금방 말, 아까 말씀, 저 뭐야,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시왕은 뭐죠? 정도령을 말한다 그랬죠. 예. 금운을 말한다 그랬죠. 진짜 금운. 이 금운을 땅에서, 정을, 정도령을 땅에서 찾는 자는, 예, 평생을 얻지 못한다. 찾지 못한다. 이 정은, 이 정도령을 하늘에서 찾는 자는 삼칠가상, 삼칠만족이다. 십, 삼칠이 십이잖아요. 삼 플러스 칠은 십승을 찾아라. 이기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에게서 구하라. 정도령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 그러면 만족한다. 일심기도, 일심으로, 기도하여, 하늘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라. 예. 무성무지. 이, 아무 성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들은 이 성질을 못 찾는다, 이거야. 예. 일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만이 응답을 받고, 성의도 없고, 예. 참, 그렇죠. 예. 그, 한, 그렇잖아요. 성의도 없고, 예.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 구해라. 예. 매달려라. 그런 뜻입니다. 자, 지불. 응. 이 봉, 땅에서는 이 정시왕을 못 만난다 이거야.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정시왕을 못 만나고, 해인도 발견하지 못한다. 영, 그 해인의 그림자도 발견하지 못한다 이거야. 예. 그래서, 구천해인, 하늘에서 해인을 구하는 자는 각각이 이 극락한다 이거죠. 예. 각각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모두가, 개개인이 모두가. 예, 모든 자는 다 들어가게 된다. 예, 뭐, 그쵸, 예, 설명드린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자, 세인. 세인은 어찌하여, 예,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가? 세상의 세속을 버리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어리석게도, 예, 불쌍하게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가? 예. 기천도신, 예, 하늘에서 빌고 빌어서, 마음문을 열어라. 그쵸? 예, 어찌 그래? 불쌍하게 시리 세상을 못 떠나나? 하늘에 빌고 빌어. 예, 마음문을 열어라. 이 수원이 뭐죠?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먼 하늘에서, 풍부하게, 예, 하늘 농사가, 하늘 밭에서부터, 하늘 농사를 짓는 거다. 그쵸? 이렇게 하늘에 빌고 비는 것이 바로, 이 멀고 먼 하늘 농사에 농사를 짓는 거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농곡, 토, 토, 진. 토, 진이 뭐죠? 진은 금운을 말하는 거예요. 장남을 말하는 거예요. 토는 통운을 말하는 거죠. 그죠? 토, 진. 다 금운을 말하는 겁니다. 금운이 통운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농사. 이기신 하나님이 짓는 하늘의 농사는, 예, 바로 북두칠성이 하늘에부터 내려온 사람이다. 구세주가 내려와서 하늘의 농사를 짓는구나. 너네 농사가 뭐예요? 금운이 통운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단심전하는, 내 마음에 모시는 거지. 예. 그게 하늘 농사예요. 그러니까 기천도시 하늘에 빌어가지고,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나에게 받아라. 그게 바로 하늘 농사다. 예. 그래서 우성제야. 우성이 금운이라 그랬죠, 우성은. 예. 하늘은 소. 하늘에서 들에 소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 들에 있는 소가 우니까, 소 울음 소리를 듣고, 하루바티 소사로 쫓아가라. 구세주가 있는 곳으로. 또 살아. 예. 인생 수 심판일이다.
심판일이 다가왔다 이거야. 말세다 말세. 예. 심판날이 다가왔어요. 예. 추수 때가 가을 맡은 주인공이 왔잖아요. 인생 추수. 그게 바로 그 문이 왔단 말이야. 예. 해인 역사 능불력 능치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탈급 중생 어 중생들을 중 이 죄인을 갖다가 중생 하나님으로 화하게 해준다. 예. 하나님 몸으로 변하게 해준다. 예. 죽은 다음에 천당 뭐 천 극락 이런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이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게 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천생유성 하늘에서 말하는 것은 정시 정도령이지만은 예, 다시 재생신하신 하나님 땅으로 오신 이 정시 왕이 된다 이거예요. 예. 정도령이 땅에 오니까 정시 왕이 됐다. 예. 그래서 일자종행 일자종행 10이잖아요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일자종행 무리조자도 일자종행으로 계속 무리조시로 온다. 그래서 천조 구중생 한다잖아요. 예, 사제천조 구중생이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미륵부처가 정시왕이 조시로 온다. 그래서 비정위정 비조위조 비범시시고 비왕시시고 예, 비정위정 비범 비조위조 비왕시시고 정시도 아니고 조시도 아니고 예, 그 바로 이 나라 왕씨도 아니고 무리조자를 쓴다 말입니다. 예, 무리조자를 쓴 자가 일자종행 이 하늘의 사람이 목인성을 가지고 뭐죠? 목은 박태선 장로님을 말하기도 하고요. 하늘의 사람 나무의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세인 심각 심패 영불각이다. 마문을 닫은 사람은 뭐 깨닫는다. 그렇죠. 마문을 열어라. 예, 웃자겠노. 예, 다 그렇습니다. 해인 역사, 만사 행통한다. 어, 원하는 대로 다 행통한다. 야, 해인 역사가. 예, 풍구 악질. 예, 이 아주 그 좋지 않은 기운들을 구름 속으로 던져가지고 없애버리는구나. 뭐, 해인으로 싸서 구름 같은 아주 그 몰아서 예, 악질을 바람에 몰아서 구름 속으로 던져버리고 또 이 해원을 갖다가 피로 씻어서 바다 밖으로 던져버리는구나. 해소해준단 말입니다. 예, 뭔가 죄업을 마음을 닦아준다. 마음을 죄업을 닦아주고 병을 닦아주고 예, 그게 만사형통 해인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별류천지 비인간이라.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해갈 수 있겠어요. 아,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그런 그 천지를 신천신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무릉도원이 이 도와 어? 신세계가 온단 말입니다. 무릉도원 신세계가 펼쳐진다. 인간 수명이 개수나무와 같고 영을 상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런 어?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예. 쇠 65장이었어요. 이사야서에도 있어요. 이사야 65장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 떠오르는 해가 병을 다 낫게 해준다. 치유의 해가 떠오른다. 치유하는 광선이 떠오른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예. 이사야 65장 읽어보세요.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예. 이거 설명드린 대로고요. 예. 자, 또 봅시다. 천지에 응한다 이거야. 예. 예. 천지에 이 응하는 불, 응우하, 어, 이 불은 예. 재앙을 소멸했다. 예. 그래서 나는 불이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인간 문, 마음 문을 열게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사후극락 간다고 하지만 이 사후극락은 비꼬은 겁니다. 예. 사후극락이 삼인지중지화다 이거야. 삼풍해인을 바로 이 화는 삼풍해인 감로를 말한다. 예. 그래서 이 사후청락 극락 간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이 바로 마음문을 열어놔는 말이다. 예. 비꼬는 말이에요. 예. 사후극락 간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문을 열어서 예. 이 불을 받아라. 삼풍해인을 받아라. 그래서 비와 같고 예. 이 조각조각 비와 같이 내리는 막 내리거든요. 조각조각 비와 같이 내리는 예, 심령을 변화시켜준다. 편만 좋아야 내릴 때도 감로는 불그로서 예, 감로 외에는 불그로서 감로란 말입니다. 조각조각 예, 내린단 말입니다. 항상 예, 희희낙낙한다. 항상 즐겁고 예, 항상 희박 불로 장춘 예, 늙지 않고 오래 산단 말입니다. 삼인주중 뭐 화구로 삼풍해인이 바로 해인다. 해인지수다. 생명수다. 해인은 생명수다. 감로물임. 감로가 춤을 추면서 중생들에게 임하니 예, 임하는 이치로다.
신발 화 백갑바가지 핀다 그러죠. 그리고 금화는 뭐죠? 금운을 말하죠. 예, 금운을 따라라. 또는 이기신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따르면은 예, 신발화 백화. 예, 똑같이 이기신 하나님과 똑같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불사 영생한다. 예, 그분의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합화같이 피게 되면 예. 그렇네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요 인공과 같은 계룡이다. 계룡이 누구예요? 계룡 하계룡. 이것도 그분을 말해요. 사실은 모금과 금문이 계룡이에요. 예, 진, 풍을 진과 팔계에 말하면은 진, 네 번째 진, 다섯 번째 풍이 바로 계룡을 말해요. 계룡은 바로 모금과 금문을 말해요. 계룡 하계룡. 예, 감 역시 또 감로를 말해요. 예, 요인과 같은 계룡이다, 금문이다. 태조 바로 모금이 와서 키운 그분이 바로 태조와 같은 임금이다 이거야. 그분이 임한다 이거야. 등위한다. 인구 왕위에 오른다 이거야. 비상하여 그분이 비상하여 왕위에 오른다. 요 인구과 같은 그런 계룡이 예. 그래서 옥등추야. 옥등추의 이 가을을 맡은 주인공이 옥등추는 과를 말해요. 보름달이 활짝 피는 그런 가을에 예. 가을을 맡은 주인공인 그분이 바로 무기지라. 그문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무기가 뭐예요? 예. 바로 통을 말하는 겁니다. 예. 중앙 무기 50토. 바로 그문이 통운이다. 그문이 옥중주의 삼팔이 감로다. 그것이 감로다 이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을 잡아라. 다 그겁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라 하는 것이 다 역학에서 말하는 단심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해주는 게 뭐라? 감로다. 박신 그만 하는 겁니다. 그게 해인이란 말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으로 바꿔주는 무소불능의 능력을, 예. 뭐, 그 아주 무궁무진, 조화가 무궁한, 무궁조화 해인 때. 탈급 중생하게 해주니까, 예. 참,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말하려고. 예. 해인 금척이다, 이거야. 예. 잣대다, 잣대. 죄인의 이 잣대, 금척이 뭐예요? 금척도 해인이에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잣대를 말이에요. 인간의 죄악을 소멸해 주는 해인이다 말입니다. 예. 천호 만세.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인간을 소멸해 마음 죄를 소멸해 주니까 불로 불사하게 되는데 얼마나 좋아. 천호 만세. 예. 만만세. 예. 그런 능력이 해인이다 이 말입니다. 해인 금척이다. 예. 예. 태초에 하나님께 오신 모금박태선께서 선의한 요인과 같은 계룡인 십성지인이 그문이 조의성님이 명실상부한 왕위에 올라. 참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예. 제가 요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여러분 이거 인간의 이름 아니에요. 예. 인간의 무리조시로 오셔가지고 명성의 이름으로 다 연된 대로 옵니다. 밝은 별의 이름으로 무리조시로. 예. 참 해인금척의 즉 감로의 권능으로 구원을 얻어 하늘 향해 만세를 부르리라. 은비가 해보죠. 감로여우 해인다. 감로여우가 단 이슬과 같고 비와 같은 것이 해인다. 소공 작은 활이지만 무궁한 능력을 가졌다. 참 소공 무궁 생살꽃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무기다. 그게 금척이다 말입니다. 금척 해인금척이라면 소궁 무궁 생살 참 생살 여탈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지옥에 던지고 천국에 보내고 하는 그런 생살 여탈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천하일기 궁을 하나님은 궁을 십성을 말하는 거 이기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 이기신 하나님이 재생신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으로 화한 인간이 하나님으로 화하게 해준다. 예. 동주자사 동쪽으로 달아나는 자는 죽고 서쪽으로 들어온 자는 산다는 말은 서방을 맡은 그문을 따르는 자는 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동쪽으로 달아나는 자는 죽고 뭐 거기 남쪽으로 달아나는 자는 안 죽나 북쪽으로 달아나는 안 죽나 그게 아니라 비유컨대 동쪽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아니고 서쪽인 그문을 따라야 된다. 서방을 맡은 그문을 따라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비근한 예로 따르면은 예, 동쪽을 맡은 분은 목은 박태선 장로고요. 서쪽을 맡은 분은 그문 조의성님인데 과거 전동안을 따랐던 목은 박태선님을 따랐던 분들은 다 죽었다.
금은 조의승님을 따라야 진정한 영생을 얻는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이 동래한다라는 뜻도 있죠. 예, 봄을 맡은 봄이 진정한 봄은 이게 사실은 모군이 아니라 금운이거든요. 예, 그래서 갑자 진 갑자 하갑자 우주의 겨울에서 임계에서 수에서 봄춘자로 예, 넘어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봄으로 넘어가는 우주의 봄이 온단 말입니다. 그 봄을 여는 사라가 바로 금운이다, 장남이다, 갑자다, 그런 뜻입니다. 뭐 그런 백십성을 감로 이설 성신이 되었다. 뭐 여기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삼성일체 1인출이다. 예. 이건 뭐 말 안 해도 알죠. 삼성일체 1인출. 삼진사 출. 계룡. 예. 진사가 뭐예요? 계룡. 삼일체 하나님이 출현하시는구나. 갑진을사. 그렇게 이야기하죠. 삼진사 출. 삼일체 하나님이 계룡이 출현하는구나. 모금과 금운이 합의를 하여 삼일체 하나님으로 출현하시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복합리 1인출이다. 하나의 사람으로 삼신 하나님이 하나의 사람으로 금운에 의해서 그게 뭐죠? 나오죠. 예, 천부경에 나오잖아요. 예, 악명인으로 예, 출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죠? 그 천지인 인중천지일. 예. 그게 악명이거든요. 본신본태양 악명. 하지만은 악명인 중천 인중천지일. 예. 중천에서 중천에 예. 금운에게서 하나의 몸에서 삼위일체를 이루어 팔만 연불 팔만경에 연불을 하는 것도 팔만대장경에 숨겨져 있는 그것도 다 똑같은 거다. 미륵정시 미륵이 미륵세존이 이 땅에 출현한다는 뜻이다. 팔만대장에 쓴 이유도 미륵세존의 출현을 적어놓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죠. 예, 그죠? 미륵세존을 해인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였다. 자, 백석이 바로 무궁이다. 아까 말했죠. 백석이 바로 아까 뭐 소궁, 무궁 뭐. 예. 백석이 무궁이고 백석이 아까 뭐죠? 전에 설명드렸죠. 백석은 소석이고 소석은 소사고. 그죠? 소사를 말한다. 예, 소사는 백십성을 말한다. 약이 발동한다. 예, 밤에 마귀가 발동하는데 이 기부지다. 이 기부지 귀신도 모른다 말입니다. 밤에 발동하는 귀신도 모르는 이 소궁 무궁 이걸 이 무기다 이야기. 아까 금척 해인 금척 이 활 무기 하나님의 무기를 이 야기가 밤에 발동하는 무기가 마귀가 귀신이 모른다 이거야. 이 귀신을 모가지를 채우고 발을 채워가지고 예. 지옥에 옥에다가 던져버리는 물건이 바로 해인금척이다. 예. 그래서 무궁이다. 예. 이게 해인이다 뜻입니다. 백석이. 예. 그것이 일명왈 해인 나오네. 바로 해인이 마귀를 갖다가 목을 재고 발을 묶어가지고 옥에 던져버리는 물건이다. 예. 무기다. 그래서 아주 해인이 엄청난 무기다. 엄청난 무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여기에 이 감로를 얻을 수가 있고 악한 자들은 옥에다가 집어 던져버린다 이거야. 예. 선한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삶을 얻게 되고 악한 자들은 옥에다가 지옥에다가 던져버린다. 예. 즉 산물화 삼으로 산풍해인이 바로 산물적 일물이다.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똑같잖아요. 삼일시에 삼신일체 삼진기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 하우로 삼풍, 천지인, 삼풍해인이 다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일물이 하나의 금운으로서 하나의 존재로 나타나면 생사특군 참 지물자다. 생사를 갖다가 예, 쥐고 있는 그런 물건이 바로 해인이다. 예.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아주 특권을 갖고 있는 예. 참 기가 막힌 그죠? 예, 설명드렸습니다. 또 설명드렸고요. 고해 중생들아, 예, 빨리 마음을 닦아서, 예, 마음을 닦을 때다. 예, 고해 중생들아, 마음을 닦을 때로다. 예, 이 사탄에 빠져가지고, 이 마귀의 이 돌을 갖다 잃어버리는 자들은 병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야. 예, 마귀병. 보혜사 성령님이
해인을 내려주는데 상제 도덕, 상제 하나님이 도화덕으로 내려오신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다 이거야. 예. 그래서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조 주어 명세불망만사지 이게 나오잖아요. 지극한 마음으로 하늘을 예? 섬겨라 이거. 석이 동래하신 금운, 초는 금운이라 했죠. 우명성 금운이 말하는 곳으로 빨리 쫓아와라. 금운이 역사하는 금운 금운의 손이 설교하시는 곳으로 빨리 쫓아와라. 예. 음의 소리 듣고 상제우로 사월천이다. 자 하늘의 상제가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 내려주는 사월천이다. 진짜 있을 우로가 사월천이다. 사월천에 내린다. 사구거문을 말하는 거죠. 사구거문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 사월징파 사월천에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예. 자 사록징파 사월천에 자 사월의 녹음이 깨어진 사월천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뭘까요? 사월이 되면 어떻게 해? 봄이 왔잖아요. 그럼 파릇파릇파릇 세상이 돌아나잖아요. 근데 사월 말쯤 되면 어떻게 돼요? 녹음이 짙어버리죠. 꽃이 막 피죠. 화려해져 버리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변화시켜준다. 예. 그래서 이걸 뭐가 제가 뭐라 그랬죠? 청출어람이라 그랬죠. 예. 청은 본 뒤 쪼개서 나왔지만 예. 쪽남에서 청색은 보니 쪽빛에서 나왔지만은 더 스승을 능가한다. 모군이 키웠지만은 38 모군이 키웠지만은 사구금문이 상제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예, 주인공이다. 정시왕이다. 그래서 사월징파 사월의 푸르름을 깨버린 사월천이다. 녹음이 짙어져 버렸다. 화려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더더욱 스승을 능가했다. 청출어람이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예, 상제우로 사월천이다. 사록징파 사월천에 청출어람이다. 그래서 또 연결시켜주죠. 운삼사성환 오칠 그쵸잉? 삼팔모금과 사구금문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긴자가 되고 완성자가 된다. 중앙수가 5가 되고 중앙수 7이 되어 완성한다. 하늘의 역사를 완성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설명 드렸습니다. 예. 팔만 경내 보혜의 대사가 미륵불의 십성이고 미륵불인 십성이고 의상조사 삼매해인이 정도령인 십성이고 해외에서 말하는 보혜의 대사 성령님이 바로 상제가 재림한 십성이고 유불선 이연지설 각기 다른 말을 하지만은 말복에 합류한 십성이다. 백십성이다. 예, 그문이다. 뭐 그쵸? 예. 진한 한무구하 예, 진시황과 한무제가 구하던 불로초와 불사형이 어디 있어? 홍해 실색, 무지갯빛, 우무 중에, 아주 그 구름 속에서, 감노여우 해인이라, 해석할 것도 없잖아요. 화우로 삼풍 해인이니, 예, 묻다보니까 답이 나오잖아. 극락인권이, 바로 화우로 삼풍 해인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인권이야. 천국에 들어가는 표다, 표. 예, 극락인권이다. 예. 감로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화한다. 하나님이라야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화자, 화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변하라, 하나님으로 변하라. 화자, 화자, 화자. 이내. 무소불능, 하나님으로 바꿔주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해인이다. 인간을 탈급중생하게 해주는 것이 해인이다. 불교에서 그랬죠? 불교에서도. 예. 해인이 바로 안욕따라 삼력삼보리를 진해탈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예. 그것이 해인입니다. 그것이 감노고. 뭐,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제 결론 내려볼까요? 지금까지 했던 말. 해인이 무엇인지 대하여 해인가에 정확하게 논해 놓았습니다. 진시 황제가, 황제와 한무제가 찾던 불로초와 불사약이고, 단이슬같이, 비같이 내리는 감노여우. 예. 감노가 달, 비와 같고, 있을 것 같아. 예. 불과 같은 가 해인이며
화우로 삼풍 해인이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해인이며 무소불능 즉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 해인입니다. 해인은 온갖 병마와 노화의 주범인 마귀를 죽이는 무기이며 인간의 온갖 질병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며 해인을 받으면 그래요. 예. 생로병사를 타파하는 불로초와 불사액이 바로 해인. 참 무소불능 무한한 능력을 가졌죠. 예. 그래서 엄청난 거죠 해인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구세주의 무한한 능력이다. 그게 감로다. 그 해인은 미륵 부처님이 들고 나오시는 명략이며 이 명략인 해인을 임의로 사용한 임의 용지하는 자가 진인이다. 바로 정도령이라고 하였습니다. 해인은 삼일체 하나님이 마귀를 죽이기 위해 개발한 신무기. 예. 6천년 동안 개발한 무기입니다. 해인이 바로 감로해인이며 삼풍해인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이슬 성신입니다. 예. 참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의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하는 영생의 명약입니다. 6천년 전 마귀에게 패하여 삼위일체가 깨어졌던 하나님은 6천년 만에 삼위일체를 회복하시고 마귀를 죽이는 감로해인을 들고 나오셔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한 생명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고군분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해인은 매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라는 것을 끌고 나와서 무릎 꿇려서 매일 생명수를 먹어야 한다는 기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생명수를 매일 먹어라. 엄마의 젖을 매일 먹어라. 왜? 어떻게? 무릎 꿇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라는 주체를 나라는 것을 끌고 나와서 무릎 꿇려라. 무릎 꿇려서 무릎 꿇린다는 뜻입니다. 엄마의 젖을 매일 먹어라. 그 수밖에 없다. 매일 나와라. 핵심입니다. 금문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루도 빠지지 마라. 단 하루도 빠지지 마라. 매일같이 생명수를 먹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예. 해인은 매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라는 것을 이끌고 나와서 무릎 꿇려서 매일 엄마의 젖을 먹어라. 예. 그래서 도유충장인의 몸이 엄마 없이 어디 살 거가 바로 감로를 먹어라. 기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로해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에 나를 이끌고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뭐 80강 정도를 강의하면서 제일 강조한 말이 이겁니다. 예. 제일 강조해 하고 싶은 말도 이 말이고 매일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예. 참 그래야 매일매일 매일같이 엄마가 계신 곳으로 나와서 무릎 꿇려라 말입니다. 예. 그래야 중생이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의 방주가 바로 승리재단입니다. 승리재단이 뭐죠? 이기신 하나님의 몸이기도 하고요. 예. 110승이기도 하고 근데 육적으로 보면 승리재단이라는 존재가 근본이 있잖아요. 예. 이 승리재단에 찾아 나와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오십시오. 승리재단으로 해인의 통의 감로해인이 항상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게 바로 구름 같고 비와 같고 불과 같고 화우로 삼풍해인이라. 금화가 참 이분의 몸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얼굴 쏟아 몸에서 이렇게 이게 사람 있잖아요. 여기 와이사스 보이죠? 쏟아지 나오잖아요. 이분에게서. 이분에게서 금화꽃이 피었잖아요. 이분에게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이분이 역사하는 곳이라서 우리 가지들이 있는 곳에도 이렇게 같이 분신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감로해인.
뭐 안에 뭐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제 다 드린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